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혹성상 동포 들어왔어요. 아, 지금 문식 씨 일을 켰고요. 바람이 조금 센 듯 싶은데 예, 이륙만 잘 되면은 아주 즐거운 비행이 예,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약할 때를 예, 이용해서 나가면 동동 떠다니는 토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아주 좋아요. 아비드 글라이더 바로 일장 끝나기도 전에 이륙이 됩니다. 자, 어제도 영상을 못 올렸고 영상이 삭제됐고 오늘도 영상을 신경 써서 찍었는데 타임슬립인가? 그렇게 영상이 돼서 완전히 망쳤어요. 망했어요 오늘. 그래도 대충 해서 중간에 영상도 없어지고 해서 있는 거 갖고 짜깁기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러브 형님, 상호 형님, 러브 컨트롤하고 요즘 아주 안 본 사이에 실력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글라이더 컨트롤도 잘 하시고 바람이 좀 센 듯한데도 편하게 비행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오늘도 XC를 했고요. 김진수 팀장님 여유있게 이륙합니다. 자, 이륙하자마자 붕 떠줍니다. 오늘은 플라이 하이 스쿨 자격증 시험도 같이 흑성산에서 병행을 했는데요. 전부 다들 만족하게 예, 필기도 하고 실기도 하고 바람이 좀 세서 걱정했는데 예, 전부 다 만족 곱하기 뭐 2, 3 이렇게 비행을 하고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자격증 오늘 비행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핏불 이륙합니다. 핏불도 오늘 아주 비행을 멋졌어요. 동영상에 이렇게 담았어야 되는데 같이 비행을 하면서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찍혀가지고 안 올리려고 하는데 하다가 어제 비행도 안 올리고 막 그래서 요거로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흑선산에 비행해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다른 코스로 이제 천안 시내 오른쪽으로 그전에는 넘어가서 아산만 쪽으로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천안 시내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가다가 갈 만큼 가다가 내리는 그런 영상인데 중간에 영상도 이게 자꾸 왜 이렇게 에러가 나는지. 하여튼 그래요. 뭐 맨날 뭐 서클링하고 바리오 소리 올리고 지겹잖아요. 뭐 가끔 한번 이런 영상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람은 한 25km 정도 불었어요. 가스트가 25km 불고 좀 세게 불 때는 그 이상 가스트가 휘몰아쳐서 곧 그럴 때를 피해서 조금 이제 남풍성이 강해가지고 남풍이 아니고 이제 남동풍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약할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이륙을 하면은 바로 뭐 고도도 바로 잡아서 올릴 수 있고 아주 오늘 재밌는 비행이었습니다. 구름도 뭉게뭉게. 벌써 끝났네. 벌써 착륙했어요. 여기 착륙했고 여기 공장 부지, 넓은 공장 부지가 있고 지금 핏불도 이제 와서 랜딩합니다. 핏불도 지금 하네스 새로 장만하고 날개 이렇게 타고 아주
재밌어 합니다. 비행이 잘 되니까. 옛날처럼 이제 혼자서 이렇게 비행 하는 것보다 이제 똑같은 장비를 타면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실력도, 일취월장하고 서로 좋습니다. 자, 저기 구름산 패런가? 이렇게 같이 좀 뒤늦게 넘어왔어요.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널찍한 공장부지에 랜딩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 이렇게 좋은데 그 구름을 다 피해서 덕분에 여기 3명이서 옹기종기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세대 전기 택시는 이제 글라이더 세대하고 사람 3명이 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택시 불러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전기 택시가 왔습니다. 와서 편안하게 흑성산 용현 저수지 주차장까지 복귀를 했고요.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오늘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고도만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비만 안 오면은 이제 좋은 비행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오면은 또 추워서 못 하는데 지금 잠깐 이렇게 이지만 이렇게 가을을 앞으로 즐겼으면 합니다. 비행하시는 분들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으면은 몸이 근질근질하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일손이 잘안 잡힐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체크하고 있어요.